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팔이나 페이온이를 통해서 역직구 판매 대금을 입금받았을 때, 이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난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요. 주변에 참고할 만한 예시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직구 정산대금 입금됐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직구는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대신 이제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외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 어떻게 금액을 측정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이 배송비는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베이와 아마존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관련된 해외 피지사에 관련된 수수료들을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매출로 해가지고 총매출처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이 사실 누락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구분하셔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순매출을 총매출로 잡은 이후에 관련된 수수료를 한번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발생한 날짜에 매매 기준율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매 기준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 비용 역시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셔서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역직구 정산대금이 페이팔이나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입금이 될 텐데요. 보통 두 가지 방식의 입금 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외화나 아니면 원화 어떤 걸로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건데요. 원화로 환산돼서 원화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식한 매출 금액과 해당 금액을 비교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외화로 입금될 때는 한번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매출 인식대와는 다르게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매 기준율보다 입금된 계좌의 은행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해당 외화가 입금됐을 때 환율을 체크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금된 금액과 매출을 비교했을 때 입금된 금액이 조금 더 많다면 그때는 그 해당 금액 차이만큼을 외환 차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입금 금액이 더 적다면 외환 차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율을 참고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꼭 적어 두셔야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챙겨서 회계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역직구 정산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